종교가 달라 싸우는 우리 가족. 오. 동생이 결혼한 지 3년. 그 이후 명절마다 우리 집은 냉기가 흐릅니다. 원래 종교가 없었던 동생은 결혼하고 아내를 따라서 종교가 생겼고 이후 종교적인 이유로 차례를 지내지 않겠다. 차례를 지내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동생 부부가 차례만 함께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차례와 관련된 일에서도 점점 손을 떼면서 차례상 차리는 일은 모두 저희 아내의 것이 되었습니다. 차례 문제가 아니라 온 가족이 다 함께 먹는 음식을 장만하는 거니까 같이 하자고 했더니 지난 추석에는 아예 차례를 지내지 말자는 말을 꺼내 부모님이 노발대발했습니다. 이러다 정말 명절에도 얼굴도 안 보고 남처럼 지내게 되는 건 아닐까요? 저희 가족한테 도움이 될 만한 해결책은 없을까요? 채팅창에 계신 분들도 아 이거 참 종교 문제만큼 가족 간에 풀기 힘든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요. 맞아요. 종교 다르면 집이 장난 아니게 됩니다. 종교 갈등 유유. 차례 때문에 파혼되는 경우도 봤고요. 네. 저희 시댁 이야기네요. 라고 공감하신 분도 있으시고요. 네. 향기맘님께서는 며느리 들어오면서 종교가 바뀌는 가정도 있더라고요. 네.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이건 파주 딸맘님의 말씀대로 종교 문제가 아니라 좀 이기적인 거 아니냐. 입장을 바꿔보면 얼마나 화나겠어요. 그러니까요. 음식 혼자 하는 건 정말 화날 것 같다. 화나지. 그리고 아우 진짜 인디언 밥 세게 한번 먹이고 싶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네. 이게 같이 명절 때 모여서 먹는 음식이기도 한데 누군가 혼자 한다고 생각하면 서러울 것 같아요. 화나죠. 어떤 이유에서. 그러니까요. 근데 공기님께서는 종교가 산 사람의 인생에 걸림돌이 된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저도 조심히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종교는 굉장히 힘든 게 그러니까 유럽에서 종교 전쟁을 100년이나 하죠. 많은 또 여기 참여자들이 정말 얄밉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종교를 핑계로 이기적인 부분이 좀 섞인 거 아닌가 과연 판단이에요. 그럼 여기서 갈라잡이를 해야죠. 노동의 부분과 종교의 자유 부분을 갈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부분을 갈라줘야죠. 어떻게? 설거지 해야죠. 차례랑 관련된 일 자체가 싫잖아요. 설거지는 다른 거죠. 종교하고 관련된 양심에 관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먹고 나고 설거지하는 거지만 제사상을 차리는 건 안 할 수 있어요. 설거지 해야죠. 아, 집안일을 나누면 되는군요. 그 정확하게 제사하고 관련되지 않은 일에 대한 일부 노동을 정해서 하기로 결정하고 비슷한 분 계세요. 예쁜 하윤맘님이 저는 기독교지만 제사 인사만 안 드리고 음식은 같이 합니다. 이 그 며느리의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어떤 분은 저는 20년 노력 끝에 형님이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제사를 지냅니다. 절충안을 찾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존중해줘야 돼요. 네. 종교를 존중해주면 그렇게 크게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화목한 거예요, 그게. 네, 맞아요.